예,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기차에서 쏘아올리는 사진이었습니다. 트럭, 잠수함에 이어 터널에 숨겨뒀던 기차까지 핵미사일 발사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잡기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고 유엔 안보리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악지대로 기동했소. 수풀이 울창한 산악지대. 터널을 갓 빠져나온 기차에서 미사일이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지난 1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남한 공격용 전술핵 무기인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동시다발적인 집중 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철도 기동 연대를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기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건 처음인데 옛 소련과 현재 러시아가 미국의 위성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핵열차를 운용했습니다. 터널에 은폐했던 기차를 발사 직전에 이동시켜 미사일을 쏘면 한미 정보자산으로도 사전 탐지가 어려워집니다. 탄도미사일을 차량뿐만 아니라 열차라는 수단까지 사용함으로써 대남 공격력을 과시함으로써 우리 정부를 좀 더 압박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 정부는 즉각 규탄에 나섰고 We do condemn the DPRK's missile launches. These missil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유엔 안보리도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고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